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김정남 독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정남 암살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두 북조선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. 김정남 박살의 배후가 북조선 정권이란 북조선 배후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던 한국의 주장이 거짓이란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6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김정남 암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지 경찰 당국자인 완 아지루 씨는 도주한 남성 심지어 4명의 신원이 공개했습니다. 이날 증언에 나선 아지루는 이재남 등 4명이 올해 1월 31일부터 차례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해 범행을 준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그는 우선 하나몰이라는 가명을 쓰며 김정남 암살을 현장에서 지휘한 동양인 남성의 정체가